시간이야. 빨리. 어머. 아, 저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어서. 됐습니다. 정기현 씨,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잘 부탁합니다. 아마 국내 여가수 중에서는 정기현 씨 경우처럼 이렇게 파격적인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세 손가락 정도 안에 뺏기 없을 겁니다. 정기현 씨도 이제 스타 대열에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에 스타주에서 공개방송 있어요. 어머, 30분밖에 안 남았잖아. 네, 서둘러야겠어요. 정지현 씨, 무슨 일이에요? 나하고 얘기 좀 해. 지금 시간이 없어요. 가면서 하자고. 의상 다 챙겼지? 네. 부장님하고 아직 계산 끝나지 않은 게 있던가요? 부산 한 달 띄워주기로 한 거 말이야. 나하고 끝나기 전에 약속된 거니까 말이야. 매듭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계약한 일도 없고요. 내가 도장 찍었어. 그럼 박 부장님 해결하세요. 그 친구들 비위 건드리지 않은 게 좋을 거야. 밤없어 건달 무서워서 일 못하나요? 아, 지연이. 차 세워. 언니. 차 세우란 말이야. 아, 이거 지연이 이거 너무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빨리 가. 어? 지연이, 지연이. 살 중이니까 얼른 준비하세요. 그대는 항상 내 곁에 있지만 내게 소용 없어요. 그대는 항상 내 맘에 있지만 그대 맘 아직 하고 싶다 말하면 뭐해. 집에서 나올 때 고시수발 꺼내놨잖아. 난 지숙이가 갖고 나오는 줄 알았지. 큰일 났네.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다른 거 입을 만한 거 없어? 그 옷 오늘 입으려고 일부러 맞춘 거란 말이야. 그대
지숙아. 의상. 아, 빨리 그 빨간 드레스. 아, 지숙아. 어떡하지 언니? 왜? 집에 빠뜨리고 나왔대. 뭐? 어디다 정신들 팔고 있는 거야? 지숙이 너 의상 체크 틀림없이 했다고 그랬지? 정말 정규씨 빨리요 빨리 빨리요 빨리 우산 가지러 갔다 와야겠어요. 뭐요? 아이고 저 두 분이 말씀 나누십시오. 예.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자, 하시죠. 자, 사장님. 자, 하겠습니다. 아, 여깄습니다. 네. 아주 세. 야, 당장은 좀 길은 좀 벗어나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유, 잘 겁니다. 누구세요? 나야, 최광식. 억대 계약을 하셨다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 예, 앉아. 예. 그럼. 손님이 나가세요. 다음에. 아, 하나, 둘, 셋, 다 오셨습니다. 네. 아유. 언니, 광자 언니 가겠대. 언니! 정지연씨가 7원이 되세요? 7원이라 다름없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컸어요. 그럼 친척 되세요? 제 유모의 딸이에요. 언니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친언니 동생처럼 우리 호적에다 이름도 올려주었어요. 이제 오늘 밤 무슨 파티가 있었습니까? 예, 정지연 양이 저녁 식사에 초대해줘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레코드 회사의 직원들 봤어요. 예. 여자 고려 레코드 회사의 강상무님이시고. 예. 전 작곡가입니다. 맞아. 아, 이호영 씨라고. 아, 예. 예, 저도 이 선생님 곡 좋아합니다. 예, 반갑군요. 아니, 근데 이 초대한 손님들을 이 거실에다 두고 정지연 씨께서는 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조금 좀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언니 정말 어렵게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학교 졸업하고 올라와 방재 공장에서 일하면서 음악 학원을 다녔어요. 뒤를 봐주는 사람은 없었고 돈은 더더욱 없었고요. 언니 그 경황에도 내 등록금 거짓. 내가 서울서 대학 다닐 때 언니도 올라와서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우린 둘이 같이 자취를 했죠. 아, 좀 천천히 먹어. 언니 혓바닥 되겠다.
혓바닥이 문제야? 등가죽 백가죽 키스라는 판인데. 아유, 왜 저 제때 밥 먹지 않고. 먹어도 그래. 예, 노래 부르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아니? 왜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어. 너도 내가 헛된 꿈 꾸고 있다고 생각하지?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있지? 우리 공장은 노래 연습하기 최고야.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아무리 멱다는 소리를 해도 옆 사람한테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 연습 덕분에 고음 올라가는 건 나 따라올 사람이 없대. 학원 선생님이 그러셨어. 언니가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아무도 인기가수가 되리라고 믿지 않았어요. 어, 인기가수? 얼굴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언니는 얼굴보다 목소리가 더 많이 알려진 가수예요. 흘러간 노래를 메들리로 부른 건 시트랬어요. 카세트 테이프도 수도 없이 팔렸고요. 그래서 떼돈이 굴러 들어왔어요. 어머머. 세상에. 어때? 놀랬지? 이게 우리들이 살 아파트란 게 믿어지지 않지? 그치만 여 꿈이 아니야. 언니. 틀림없이 내 돈 주고 산 우리 아파트라고. 그리고 있지? 이거 하나 네 거고 또 하나 내 건데. 내 거? 언니, 아니 이런 돈을 사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입고 쓰고 싶은 거 한번 마음 놓고 써봐. 언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움츠리고 쫀스럽게 살아왔니? 그 좋아하던 오징어도 돈이 아까워서 못 사 먹던 우리들 아니야? 무엇보다도 난 네가 미팅 때 입을 옷이 없어서 쩔쩔매던 것이 제일 가슴 아프더라. 우리 지숙이가 잘만 차려입으면 어느 누구한테도 빠지지 않을 텐데 말이야. 인생이란 게 뭐니? 내가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한 입더라도 원 없이 해보고 싶은 거 해봤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난 성불이 했으니까 이제부터 네 뒷바라지 해줄게. 언니! 뭐든지 너 하고 싶은 거 해봐. 내 힘 잘하는 대로 밀어줄게. 언니 돈으로 저는 연극을 했어요. 그러나 전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관객 동원에도 실패했고 좋은 평도 받지 못했어요. 전 한마디로 능력 부족이었어요. 언니는 부르는 노래마다 성공을 했고요. 이 듣자니까 최근에 활동을 중단하고 언니만 도왔다고 하던데요. 네, 스케줄 관계, 업소와의 계약, 의상 선정, 헤어스타일 모든 걸 제가 도맡아 했어요. 근데 말이죠, 이 오늘 밤에 온 사람 중에 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 지수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언니랑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옛 애인 최강식이가 지연양을 찾아온 시간이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아가씨 일이. 아, 그러세요. 이거 최강식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업소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인데요. 무명 시절 지연이가 밤 무대 뜰 때 잠시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죠. 최강식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최강식은 둘의 과거를 기자들한테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강식을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간은... 아, 누가 TV를 켰는데 그때가 9시 뉴스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씨. 나요. 아시아 경기 대회를 참관하기 위한 조총 연계 제일정부 모국공단이 오늘 지연을 찾아 곳곳에 배웠. 그러면 그 후로는 정지연 씨가 피사절 때까지 한 번도 거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아, 예. 아, 참. 그 지금은 정지현 씨 매니저 일을 손떼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그렇지만 아직 좀 매듭짓지 않은 일도 있었고요. 그럼 그 정지현 씨 매니저 손뗀 이유는 뭡니까? 네, 그저 프로덕션에 전속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모든 일을 다 해주니까 매니저가 필요 없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셈이군요. 아, 내가 왜 그 여자 집에 못 들어갑니까? 한때는 동거 생활까지 한 여자예요.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면서요? 문 열어주지 않으니까 담을 넘어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들어왔죠. 예? 정지은 씨 방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물통을 타고 올라와서 베란다를 통해 정지은 씨 방 창문 다 들어간 겁니다. 현금 200만 원이 없어졌어요. 최강식 씨 부인이 그 50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수표 훔친 거 아닙니다. 박상돈 씨가 지연이한테 받아가지고요. 날 죽을 거라고요. 매니저 박상돈 씨 말입니까? 예. 그럼 박상돈 씨한테서 1200만 원을 받았습니까?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받았습니다. 입 다물고 있겠다는 조건부로요. 아, 돈은 1200만 원이 있었는데. 아, 글쎄 난 몰라요. 네, 편장님. 검시 결과가 나왔답니다. 윤 박사님이 직접 오셨는데요.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래. 예. 자, 그리고 저 박순결 모시고 나. 예, 알겠습니다. 나가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직접적인 사인은 뇌진탕이었습니다. 이 두개골에 한 머리 있었습니다. 아니, 목을 졸린 것이 사망원인이 아니고요? 예, 둔기로 머리를 강타해서 살해한 뒤에 다시 목을 조른 겁니다. 현장에는 그럴 만한 흉기가 없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오후에 정지영 씨를 인터뷰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있었군요. 영화배우 이준성 씨하고 작곡가 이호영 씨가 곧 올 거라고 해서요. 만나보면 뭔가 취재할 만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정지현 씨도 제가 저녁 식사에 같이 있어주길 원했고요. 나중에 제가 필요했던 이유를 알았지만요. 결혼 발표를 했어요. 자,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건배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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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선수. 네. 저 이 자리를 빌려 중대한 발표를 한 가지 하겠어요. 응? 중대한 발표가 또 뭐야? 다음 달 중에 저하고 이준성 씨 결혼할 거예요. 네? 어? 아니 그렇게 됐어? 그 발표에 모두 아연시색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요? 결혼을 축하해야 될 일 아니에요? 결혼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뭐 배우도 그렇지만 여가수로선 결혼하면은 뭐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화배우 이준선 씨하고 이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구만.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몇 차례 데이트한 것만으로. 이 서로 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비차 후회는 느꼈지만 그럼 이 결혼 약속을 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그런 약속한 일 없습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나요? 이 남자가 결혼 신청을 안 했는데도 여자가 먼저 그렇게.
지연 씨는 좀 취해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2층에 있는 동안에 이쪽 거실에 계셨더랬습니까? 잠시. 예? 지연 씨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아, 손님들 초대해놓고서 주인 혼자 이렇게 방 안에 숨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무슨 얼굴로 거기 앉아있어요? 모두 다 지연 씨 편입니다. 준성 씨, 미안해요. 지연 씨 심정 이해합니다. 자, 같이 내려갑시다. 지숙이가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저 오늘은 그분들 뵙고 싶지 않아요. 술도 좀 많이 마신 것 같고요. 준성 씨가 잘 말해줘요. 그럼 쉬어요. 내가 그 방에 올라간 건 최강식 씨가 오기 전이었어요. 오늘 해고를 당했다고 하시던데요. 의상을 집에다 빠뜨리고 나와서 안 그래도 못마땅해 했었는데 들어오는 길에 제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당장 그만둬! 짐 그려놓고 나가! 나보고 나가라고? 나도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네가 한 게 그만둬. 난 전에 지원이가 다니던 음악학원의 경이었어요. 같은 강원도란 이유로 우린 금방 친해졌죠. 챙기고 전부 다. 근데 그만한 일로. 이거하고 당장 나가. 너하고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나가! 좋아. 가라면 갈게. 넌 주인이고 난 운전기사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야. 지연이한테 500을 받아서 최광식한테 줬습니다. 이 사실은 12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예? 1200만 원을 받아서 500만 원은 최광식 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 박상덕 씨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연이는 남의 곡을 메들리로 불러서 성공한 가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곡이 없죠. 그나마 트로트 일색이고요. 이번에 고려레코드 윤 사장 부탁으로 제가 몇 곡 만들어줬습니다. 주로 브루스인데 이게 뭐 판도 나오기 전에 벌써 회사에서는 빅히트를 예상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이 정지원 씨가 비자를 됨으로써 이 고려레코드사로서는 큰 손에 아울러 큰 타격이 생기구만요. 글쎄요. 그 뭐 판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판매 촉진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맞아. 정지연의 마지막 노래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예. 저 우리들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아, 그러면 잠깐 좀 같이 가주실까요? 잘 이해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오늘 밤 피살된 정지연 씨와 가깝게 지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잡지사 기자인 오영숙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살된 정지연 씨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이 살인 동기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린 여러분들 개개인과 피살자와 관계를 먼저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밤 그러니까 이 거실과 이 피살 현장인 이 2층과 누가 몇 시에 올라갔는지 우선 그 현장 상황부터 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의 아리바이와 직결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인 시간은 오늘 저녁 7시 30분경이었습니다. 술과 음식이 차려진 시간은 8시경이었고 그리고 8시 20분경 정지연 씨가 이준성 씨하고의 결혼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때부터 확인없던 분위기는 아주 묘하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정지현 씨의 옛 애인 최광식 씨가 찾아왔었습니다. 박상덕 씨가 최광식 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현 씨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정지현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몇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가서 정지현 씨를 만났습니다. 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먼저 2층으로 올라간 사람은 박상덕 씨였습니다. 피살된 정지현 씨는 오늘 낮에 그 은행에서 1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박상덕 씨는 정지현 씨로부터 500만 원권 수표를 받아서 이 최강식 씨한테 줬다고 했고 최강 씨 역시 500만 원권 수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700만 원 이 돈은 어디로 갔느냐? 현장 검증 당시 그 정지현 씨 핸드백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정지현 씨의 방 창문이 열려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외부로부터의 진입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과 통하는 이 길은 이 계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네. 오늘 밤 정지현 씨가 결혼 발표를 한 바로 당사자 이준성 씨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은 강상무입니다. 강상무께서는 정지은 양의 결혼이 인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은 바로 작곡가 이호영 씨입니다. 이호영 씨도 정지은 씨의 결혼을 만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것이 정지숙 씨입니다. 언니, 광재언니 정말 나갈 작정인가 봐. 이번 일을 언니가 잘못한 거야. 옛날 일을 생각해서라도. 광재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일 사과할게. 내가 네 뺨을 때린 건 의상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만 아니었어. 난 누구보다도 널 잘 알아. 어쩔 수 없이 네가 내 DC 중이나 들고 있지만 마음속은 항상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 알아. 네가 보기에 난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인기와 돈줄을 잡게 된 것뿐이고 고작 뽕짝가스에 지나지 않는 내 DC 중이나 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도 상했을 거야. 내가 왜 의상 하나 빠뜨린 걸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알아? 아무리 하잘 것 없는 거 하다못해 의상 하나 챙기는 것도 열심히 하지 않고선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게 너한텐 유행으로 보이겠지. 귀가 멀 정도로 기계 소리 요란한 방직 공장에서 밤새워 야근을 하며 목이 터지도록 노래 부른 결과라는 걸 넌 몰라. 내 말은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간단한 일 하나도 완벽하게 못 해내는 사람이 다른 거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꼴 같지 않은 자존심 버리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으니까 그만해. 미안해. 네가 내 동생이 아님 싫은 소리 하지도 않아. 언니. 잘 전해놓으시니까. 예. 사장님 안 오셨습니까? 이제 언니 기분이 풀렸어요. 곧 내려올 거예요. 예. 아유, 잘 됐고. 그로부터 피살자가 발견되기까지 30분 동안 이 거실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이 작곡가이신 이호영 선생. 왜 정지숙 씨 그리고 오영숙 씨 그리고 부엌에 있던 송광자 씨 그리고 최강식 씨는 애초부터 이 집에 없었습니다. 예, 눈에 띄지 않게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 나머지 사람입니다. 우리 수사반은 이 세 사람 중에
정지현 씨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강 사모님. 이 레코드 회사의 상무로서 그 정지현 씨를 안 건 최근이었고 뭐 그렇다 할 동기는 없습니다. 그다음 박상도 씨. 최강식 씨에게 주라고 이 정지현 씨가 준 돈 1200 중에 500만 주고 그 나머지는 박상도 씨가 챙겼죠? 아니 전 그게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박상도 씨, 꼼꼼한 정지현 씨가 이 그 사실을 모두 이 메모책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것이 살해 동기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는 이 집을 그 수색하는 과정에서 아주 의외의 사실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저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예전에 정지숙 씨가 연극을 할 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에 이준성 씨하고 정지숙 씨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준성 씨는 피살자 정지현 씨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이 정지숙 씨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은 그 당시 연극을 함께 했던 한테 통해서 두 사람이 한때 뜨거웠던 사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정지숙 씨는 언니 애인이 되어 나타난 이준성 씨를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준성 씨 경우도 그건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그 사진들은 피살자 정지현 씨 소지품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살자 정지현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전혀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우린 이준성 씨한테서 부인과 두 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사실은 피살자 정지현 씨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잡지사 기자를 초대한 자리에서 정지현 씨는 일방적으로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준성 씨로 하여금 자신들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정지현 씨는 책략을 부렸던 게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동생한테서 멀리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것이 이준성 씨로 하여금 정지현 씨를 살해토록 만든 동기가 됐을까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이 발견은 기자이신 오영수 씨의 섬세한 관찰력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오영수 씨는 저희들에게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정지숙 씨가 언니방에 올라갈 때 분명히 스타키나 양말을 신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니 기분이 풀렸어요. 아 그래? 그래. 오늘 낮에 정지숙 씨는 방송국 분장실에서 언니한테 뺨을 맞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 그 언니는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 발표까지 했습니다. 또 새어나올 신곡의 수익금, 언니 정지은 양의 그 많은 재산, 호적상 동생으로 되어 있는 정지숙 씨는 언니 정지은 씨가 죽음으로써 그 많은 유산을 모두 다 상속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 지숙이가 2층에서 내려올 때 지현 씨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노래를 부르고 있었겠죠. 그때는 이미 정지현 씨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정지숙 씨한테 살아가 있어요. 양말에 돌과 모를 채워서 만든 몽둥이. 그것은 언지방에다 정지숙 씨가 미리 감춰놨던 것입니다.
그 테이프 앞부분은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난 후에 정지연 씨의 노래가 나오도록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지연 씨가 평소에 반주 없이 연습하던 것을 녹음해 놓았던 겁니다. 목에 감은 허리띠는 양말로 만든 몽둥이를 은폐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축은 또 자동으로 꺼지는 타이머 장치를 이용해서 16분 후에 꺼지도록 이 정지숙 씨에 의해서 세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숙 씨가 내려오면서부터 9분 동안 그 테이프 돌아갔고 거실에 있던 여러분은 최소한 노래가 끝날 때까지는 정지숙 씨가 살아있던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정지숙 씨는 이 작곡가 이호영 씨 곁에 계속 붙어앉아서 자신의 아리바이를 만들었어요. 예? 아니 나하고 같이... 그대의 눈빛 속에 머물러 있던 언니가 미웠어요. 쓸쓸한 립밤을 때리는 순간 언니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옛날에 언니가 아니었어요. 언니는 너무 변했어요. 언니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언니는 마지막까지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지숙 씨 앞으로도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행에서 찾은 1200만 원은 그 중도금이었어요.